아이고 반갑습니다. 고구마지 고구마입니다. 오늘은 고구마 로얄 고구마 덱으로 전투를 시작합니다. 킹타워 레벨은 똑같이 13-13 호그라이더부터 옵니다. 아바리안으로 한 대 맞고 방어를 했습니다. 로켓병이 나왔습니다. 지진 나왔습니다. 바바리안이 많이 때려서 지금은 유리한 상태를 만들었습니다. 발키리가 오지만 저도 발키리가 있기 때문에 뽑았는데 지금 위치가 안 좋았던 게 로켓병이 쏘는 그 뒤타 뒤타를 지금 창고 볼링 맞았습니다. 호그라이더는 지금 마법사로 방어 중인데 로켓병이 같이 때리고 있어서 데미지를 많이 입었습니다. 이때 마법사를 뒤에 두고 호그라이더 뜹니다. 지금 감전탑이 적절하게 방어는 못했지만 회복이 나오면서 서포트를 충분히 해줬습니다. 다시 로켓병이 나온 상태고 호그라이더가 뛰어오는 거를 대비해서 고블린 오드막 대기 중입니다. 고블린 오드막 이렇게 펼쳐주면 지진을 던지겠죠. 일단 호그라이더는 방어가 됐지만 지금 적 발키리가 안 나왔고 감전탑이 있기 때문에 호그라이더가 뛰는데도 제한이 있습니다. 발키리가 나오면 맞발키리 해줍니다. 발키리 앞에 두고 마법사가 뒤에서 서포트 해줍니다. 지금은 공격할 타이밍이 아니기 때문에 1자 정도로 한 타임 쉬어가지고 파이어볼로 로켓병을 지금 위치가 틀렸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제 킹타워가 깨어나서 방어에 도움을 줬다는 사실입니다. 지진이 있기 때문에 지금 고블린 오드막이랑 프리세스 타워 사이에 지진이 들어왔습니다. 발키리가 마법사로 효과적으로 방어를 했는데요. 지금 로켓병의 기타에 계속 프리세스 타워가 막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잘 뛰어 들어갔는데 호그라이더가 오면서 지진의 프리세스 타워가 깨졌습니다. 결과적으로 굉장히 아쉬운 경기였습니다. 이 경기는 이길 수도 있었던 경기인데 막판 지진, 상대방이 지진을 들고 와서 고블린 오드막 그거를 효과적으로 제거를 하면서 호그라이더가 들어와서 그게 패배의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도 전투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전투에서 뵙겠습니다. 들어가세요!